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, 그런 답을 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그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그 말씀, 이제 롤모델로 좀 살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.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행복을 느끼고 있거든요.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가 역사를 공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, 또 하나가 있다면 이것도 좀 그렇지만 좀 겸손해지고 싶어서. 모르겠습니다. 제 인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프라임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전성기. 전성기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잘 내려오는 거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역사 속 사람을 만나면서 그 잘 내려왔던 사람들, 또 잘 못 내려왔던 사람들,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잘 내려올 수 있을지 그 길을 좀 찾고 싶고, 그 과정에서 좀 겸손함을 좀 배우고 싶다. 제가 지금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우당 이회영 선생을 좀 제 롤모델로 좀 삼고 싶어요.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온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잖아요. 몇백억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다 팔아서 만주로 가서 그 신흥무관학교의 어떤 그 토대를 쌓으셨던 그런 분이죠. 근데 그분이 스스로에게 그 사는 과정 속에서 물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. 그게 뭐였냐면,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.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는 쉽지가 않아요. 먹고 살기도 바쁘고, 예,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은데, 가끔이나마 이분의 어떤 그 말씀을 제 심장에 좀 새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. 제 삶을 한번 좀 이렇게 둘러본다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. 아니 왜 유료인강 안 하고 왜 무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데 왜 그러냐. 근데 유료인강이 나쁜 건 아니에요. 나쁜 건 아닌데, 그냥 그 제 삶의 궤적에서 제가 만들고 싶은 하나의 그 색깔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유료인강을 만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무료로 또 양질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제가 되고 싶은 거죠. 예. 그런 답을 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그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어떤 그 말씀, 그걸 저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.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. 우당 이회영 선생을 제 롤모델로 좀 삼고 싶습니다.